우리가 잘 아시는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냥 다 생각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보고자 합니다. 본어겐 미국 사람들이 항상 만나면은 미국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네가 본어겐 했느냐 이거부터 묻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습니까 이래 묻는데 미국 사람들은 만나면은 크리스찬들이 만났다 하면은 당신이 본어겐 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이래 묻습니다. 아, 이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습니까? 은혜 교회 다닙니다. 뭐 이러면 뭐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넘어가는데 미국 사람은 본어겐 했습니까? 이래 묻는단 말이에요. 은혜 네가 그냥 교회 다니냐고 그 정도가 아니고 네가 정말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느냐?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다. 이게 한국 사람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진실한 신자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을 못할 정도로 그만큼 도덕적이요 참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렵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를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온갖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이렇게 이 거듭남, 본어겐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만드는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한평생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 여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실존 여부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삶과 죽음, 여기서도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후의 심판과 결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본문에 따라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도 이와 같은 관심이 많은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이 같은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 고민을 알아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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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 강조했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들이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부모라도 할 수 없고 재물로도 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수용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남이 거듭나게 해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는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거듭난다는 것은 누구든지 소원하고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사람의 결단과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그럼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자기 자신에게도 만족이 없고 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미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죽은 존재가 다시 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또한 사람끼리도 서로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곧 거듭나야만 새 피조물이 되어야만 죄로 인한 형벌과 모든 악함에서 우리가 놓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혼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짐승과 똑같은 육신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던 때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였는데도 살아난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중에 사망을 저 불구덩이에 쳐넣는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라놓아서 사람의 생명인 대신 하나님의 영을 이 죄는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과 다름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신론자들의 행위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사이 한국의 정권을 잡은 자들, 실권자들의 그들의 양심 없는 행동을 보면서 그야말로 짐승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자가 다른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동은 다 정당한 거요. 사람으로서 행해야 되지 않,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의 행위는 다 가책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이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양심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양심을 주셔서 내 자신이 옳고 그름을 하기 전에 벌써 알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과 같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고 짐승과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그들은 옳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아는 지혜를 얻는다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가 선악의 판단자가 된다는 거요. 그래서 내가 선하다 하면 선하고 내가 악하다 하면 악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속인 것이고 지금 이 세상에는 그와 같은 자들이 실권을 잡고 있고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고 곧 그러한 세상이 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66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바로 이 정권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다 무자비하게 처형해버리고 차단해버리고 자기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7년 대환란의 시기가 닥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란의 시기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공이 저렇게 악하면서도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덤비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루미나티 세력이 얼마나 세상의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경제가 지금 거의 다 일루미나티 세력에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이제 뭐 모든 돈의 그건 뭐 5알 이상은 그들이 다 가지고 있고 이제 그거 가지고 나라 망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 죽이는 걸 팔의 목숨같이 여기고 부도덕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들은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를 보는 사람, 나를 심판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전 세계에 CCTV를 깔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통제하겠다는 거죠. 지금 중공 땅에는 그것이 벌써 실현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면은 그냥 얼굴만 찍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부모 형제 자매 뭐 조상까지 다 나오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체와 가진 재물 같은 거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걸 감시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만나서 무슨 짓을 하는지 지금 중공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항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와 같이 이제 빅브라더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감시를 받고 있는 거죠. 미국에는 아직까지도 이런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살을 만한 칩 하나만 이마에 얹든지 손등에 얹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컴퓨터가 다 통제하고 사람을 로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와 같은 짐승이 세계를 점령하고 그들이 사람을 노예로 종과 같이 짐승같이 개부리듯이 그런 할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에 가담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저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폭력으로 정권을 찬탄하고 이런 짓은 참으로 크리스찬이 하기는 힘들겠죠. 그렇지만은 다수가 크리스찬한테도 끌려다니면서 그냥 짐승 같은 대접을 받고 산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끌려다니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매 맞고 핍박받으면서도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정권에 불려가서 그 목사님들하고 뭐 대화했다 하는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이 없어요. 그냥 정권에서 시키는 대로 끄떡끄떡하고 그냥 뭐 이래라 하면 이래 하고 저래 하면 저래 하고 아무 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끌려가든지 매를 맞든지 핍박을 받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면서 매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없는 겁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물결에 그들이 물들어서 이제 유실론 그 유물론자 아닙니까? 유물론자. 내 재산 많고 내만 잘 살면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고 뭐고 큰 교회고 뭐고 보면 그저 물질 자랑이 물질 자랑. 우리 교회는 크다. 파이프 오르간 하나매도 몇십을 들어가 만드는 파이프 오르간이다. 이런 형식으로 쓸데없는 것 자랑하는 그런 교회들. 그리고 나는 교회에 나왔으니까 크리스찬이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요새는 성경책도 성경책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성경책이 다 있는데 뭐 성경이 있는데 뭐 때문에 성경책을 들고 다니느냐. 아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들고 모임에 오는 목사한테 면차만 거룩하냐. 아니, 목사들끼리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뭐 거룩한 채 하느냐 웃어서 하면서 말이요. 목사님들 모임에 성책 때문에 갔는데 니원처만 거룩하냐 뭐 거룩한 채 합니까 이런 말을 하는 소리가 다 듣긴다 이 말. 이게 내가 이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목사들이 다 생겼다 이 말이. 버스 타고 이러 다니면서 성인책 들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참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본문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바로 성령은 알겠는데 그럼 물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의 이 몸은 거의 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거의 75% 이상 거의 물로 된 것입니다. 사람 어린아이 통통하다 해가지고 쟤는 살쪘다 태어날 때 통통한 거에 쟤는 지방이 많겠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아무리 통통한 애라도 그 다 물입니다. 지방으로 된 거 아니에요. 우량아도 잘 먹어가지고 지방이 많고 뭐 이래가지고 우량한 줄 아는데 달에 보면은 다 물입니다. 아무리 통통하든 뼈상 말랐든지 다 물이에요.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물을 며칠 정말로 몇십 일 못 마시면 다 죽습니다. 물이 말라가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우주 과학자들이 생명체를 찾는데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물입니다. 물. 물이 있느냐 없느냐. 저 별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물이 있다면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얼마나 귀한지 그 수억 개 되는 별 중에서 물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신 오묘한 참으로 섭리입니다. 이 물, 그냥 자연 상태에서 물이 생긴다. 그것은 우리가 지구에 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는 H2O 가지고 이 다른 별에 가가지고 H2O로 물을 만들어 봐요.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다른 별에서는 이와 같이 H2O란 물이다. 이것은 우리 지구에 사는 사람만 인정되고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 우주 진공청에 가서는 여기서 합금이 안 되는 그런 금속들을 이 진공청에 가서는 합금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 합금을 시켜가지고 이곳에 내려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용하고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 공기 중에서는 도저히 합금을 시킬 수 없는 그런 금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땅에 물을 지구에 내렸어. 이 물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많은 신자들이 세례로만 알고 있습니다. 세례 물로 세례를 주니까 세례로만 이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세례 받고 하나님 성령 받으면 된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썼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는 곧 생수의 권능 대신 여호와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스스로 자기가 이것이 옳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도 왜곡하고 자기들이 말을 지어내가지고 도덕법이니 뭐니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바로 산다. 이렇게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웅덩이 파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극락간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옳은 소리 같고 바른 소리 같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영이 깃들지 않는 그냥 허공을 치는 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 자비 하면서 자기들이 무슨 자비가 있습니까? 그렇게 다 하나님의 영이 깃드는 자비. 그야말로 내가 대신 죽었으라도 너를 살리고 싶다는 이런 자비는 없는 겁니다. 그저 자비를 베풀으라. 그리고 윤회설이 있기 때문에 벌레도 죽이지 마라. 왜? 너희 조상이 죄를 지어가지고 벌레가 된 줄 모르는데 네가 벌레 죽이면 그게 네 할아버지 죽이는지도 모른다. 이런 어리석은 이런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윤회설을 믿고 있단 말이야. 이래같이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짓들 하는 거 모릅니다. 이 윤회설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스찬들은 윤회설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뭡니까? 뭐라고 하죠? 새로운 종교가 뭐죠? 종교도 아니고 뭐 하나 철학도 아니고 이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인도의 윤회설. 사람이 죽으면은 악한 짓 하다가 죽으면은 짐승이 되고 벌레가 되고 그리고 선한 일 하다가 죽으면은 신이 되고 그야말로 선한 일 하다가 죽으면은 점점 더 잘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 아, 이런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도에서 생각된 그 윤회설이고 이것이 불교에서 믿는 거고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라파에 가져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누가 믿어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나쁜 짓 하다 죽으면 짐승이 되고 벌레가 된다면 누가 믿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구라파에서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바꿔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더 잘 된다.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신이 되고 사람이 죽으면 더 좋은 사상에서 살고 더 좋은 된다. 나쁜 짓 하여 죽든지 무슨 짓 하여 죽든지 간에 점점 더 잘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이것이 전 세계에 지금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윤회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말을 어떻게 믿어요?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인정하는 죄를 용서받은
한마디로 죄 용서받은 죄인이죠. 용서받은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같이 산다는 것.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생수에 거는 대신 여호와를 버린 것과 스스로를 웅덩이를 파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생수, 이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도 다윗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이 물이 바로 하나님 말씀, 이 물이 나를 살렸다. 이르보건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을 생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수가성 예인에게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이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생수는 바로 성령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께서 물일 듯 물같이 산소듯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성령께서 충만충만히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보건대 물은 하나님 말씀이요 또 이 생수는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바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서 성령을 받아서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등하시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루다 물 안 먹으면 우리가 목말라 애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루가 아니라 열흘, 1년, 10년을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속에 완전히 말라가지고 죽은 거죠. 죽은 사람이 뭘 합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수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산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고 살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서 저들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만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도 살아있는 사람이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가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시체가 무엇을 합니까? 지금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시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저들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죽은 자들을 살렸었고 이 살아난 자들이 또 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살아있는 자 같으면은 살아있는 생명으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온 땅 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증거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심판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심판을 다 물러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귀한 성도들로 오늘 우리들은 거듭난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리는 거듭남의 삶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